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이번에는 같은 한국 클랜이에요. 네, 스파르타쿠스. 네, 스파르타쿠스라는 한국 클랜과의 대결입니다. 298승이나 되는, 와우, 라이너TV보다 한수 위에 클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파르타쿠스와의 클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추천 대상이 12위로 나올 정도로 상대방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뭐 굉장히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아, 아래쪽에 구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구홀은, 우리가 구홀은 더 많군요. 25번. 네, 구홀도 우리가 더 많고 상대가 11홀이 너무 많아서요. 네, 이기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9번인데 이 독수리 포탑이 있어서, 네, 완전한 미스매치가 됐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런 미스매치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요. 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독수리 포탑이 다 있고,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아직 공격은 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상대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을 함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네, 오늘은 공격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제가 계속 기다리면서 공격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보내드리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좀 특별하게, 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있었던 공격들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는 그런 특별 편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후반전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스파르타쿠스와의 클랜전. 자, 전설의 레전드님의 공격입니다. 네, 상대방은 김지훈님이고요. 자, 11홀이고 우리 전설의 레전드님은 10홀이거든요 상대방의 이 방어타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상대방이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길 정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길 정리하고요. 벽을 부셨습니다. 이동 마법. 발키리 들어갑니다. 야, 이거 센데요. 발키리. 자, 얼리는 거 괜찮았는데 베이비 드래곤이 안 얼었어요. 마법사 타워는, 자, 독수리 포탑 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처퀸 위치 선정 좋고요. 자, 인페르노를 제대로 부수지 못했는데 골렘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거든요. 아, 여기서 아처퀸 스킬 부수나요? 부셨습니다. 아처퀸에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별해주면 이거 대박납니다. 11홀을 10홀이
자, 베이비 드래곤 쓸 때는 먼저 미니언을 집어넣어서, 자, 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근데 함정이 없었어요. 함정이 없었어요. 아, 이런. 자, 함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49%. 자, 하나만 더 부수면 돼요. 하나만 더 부수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죠. 아, 그것도 안 되나요? 어딥니까? 골렘입니까? 골렘? 골렘이 설마? 설마 골렘이 이거를? 골렘이 자폭으로? 자폭으로? 밥 쏘사. 와, 골렘이 자폭 데미지로. 와, 이거를 이별을 해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공격. 전설의 레전드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전설로 남을 만한 그런 공격이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로만 우유님의 방어 공격. 방어 공격이 뭐예요? 방어 영상. 스키오. 네, 스키오 아이코? 네, 아무튼 상대 6번 분의 공격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배치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 배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완파를 내야 될텐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조합으로 지진마법을 이용한다면 여기를 지진으로 부수고 이쪽으로 길정리를 하고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동마법을 여기에 깐다고 해도 이쯤에서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완파가 쉽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공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완파를 내려면 공중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공중으로 가면은 아처퀸을 제압하기가 쉽거든요. 클랜성은 빼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고 난이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처퀸 잡고 클랜성 정리하고 이것까지 노리고요. 이것까지 노리고 공중으로 들어가면 완파를 할 수 있는 배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디로 가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지상으로는 진짜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괜찮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삼별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네,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상으로 가면 제가 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금 퀸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힐러들 위치 선정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약간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퀸도 위험해지죠. 자, 볼러는 잘 들어갔습니다. 자, 워드 스킬 약간 빠른 감이 있어요. 자, 이동마법 두 개를 너무 바로 써버렸고, 동마법 깔리고 분노. 아, 여기서 베이비 드래곤의 화력이 엄청났네요. 아, 인페르노 타워의 무한 딜. 아, 녹습니다. 볼러가 녹아요. 아, 볼러가 녹았습니다. 자, 지금 이 공격 양상을 보면요, 지금 상대 스키오님의 화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별 정도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정말, 아, 네, 이거는 당연히, 네, 이거는 당연히 이별이 남아줘야 되는 공격이었는데 이게 몇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 이동마법의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은 여기도 통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치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 퀸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워든 스킬 이후 베이비 드래곤이 좀 늦게 잡혔어요.
베이비 드래곤이 요때까지 살아있으면서 고정딜이 들어갔고 인페르노 타워 2기의 지속딜, 그 다음에 뒤쪽에서 계속해서 네 대형 석궁의 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골 함정이 지속적으로 네 공격을 대신 맞아준 것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간으로 들어가야 할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가면서 이게 영별이라는 결과를 내게 된 겁니다. 물론 그만큼 이 배치가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다소 네,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방 스파르타쿠스 클랜의 공격입니다. 네, 창조님의 공격인데요. 자, 거의 지금 홀락시에 가깝게 원조님께서 배치를 마련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인페르노 타워를 절대 못 잡게 하겠다라는 어떤 강렬함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예 정중앙에 딱 독수리 포탑을 놓음으로써 진짜 독수리 포탑이 닿지 않는 구역이 없는 네, 요런 모습이 되었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를 수호하는 4기의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일단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부거든요. 자, 그냥 광부예요 이거. 대놓고 광부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 생각지도 못한 와 회복마법 3개 뿌리고 들어가는 광부. 대놓고 나는 광부 할거야 막아봐, 이런거죠. 와, 이런정도. 와, 미리미리 동마법 뿌려놓기, 워든스펠 뿌리기. 와, 그 사이에 동마법에 애들 놓고요. 광부들 분노마법 맞았어요. 잘못 들어갔네. 와, 얼음 대신 회복 가져왔으면 이거 난리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난리 났죠. 이별이죠. 와, 이걸 이별을 하네요. 와, 저는 진짜 이별을 안 날 줄 알았어요. 와, 이별은 어불성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됩니까 이별이? 와, 광부로. 자, 이게 왜냐면 워낙에 이 인페르노 타워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얼음 마법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님의 공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대놓고 광부. 네, 광부를 이용한 대단했는데요. 그냥 회복마법 뿌리고 초반에 그냥 회복마법 세게 뿌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얼음마법 대신 회복이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워든스킬 타이밍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짜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네, 광고를 이용한 이렇게 한 1번 원준이님을 이별을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스파르타쿠스와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한수 배우는 클랜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진기환웅님의 공격입니다. 저에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네, 바로 이 배치. 네, 제가 자랑하고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 배치인데요. 자, 이 배치를 어떻게 깨고 들어올지, 정면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배치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면인데요. 자,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워든 스킬의 타이밍입니다. 워든 스킬 잘 쓰면 이거 3별도 나옵니다. 상대방이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발키리. 아, 워든 스킬 빨리 들어갔어요. 아, 워든 스킬이 안 좋았어요. 자, 자, 마을의 가는 깨졌고, 여기서 난전인데요. 진짜 여기는 운입니다. 다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자, 저 퀸. 아, 50%. 와. 딱 50%. 세상에. 와, 딱 이별을 했어요. 야, 어떻게 정확하게 50%지? 어, 대단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별을 하는 게 그렇게 쉽기만 한 일은 아닌데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정면으로 오셔서 이별을 하셨네요. 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고요. 진기화룡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준이님의 공격입니다. 상대 배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이런 배치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마을에 간 따로 있으면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 마법 쓰기도 좀 애매하고 길 정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바깥쪽에 또 싱글 인페르노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좀 슬픕니다. 이 배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바킹하고 아처킹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어그로 쓸려서 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간이 깨지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 배치에서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뒤쪽으로 퀸일이 들어왔는데 이 퀸일에 막힐 수가 없죠. 네, 지금 여기 방어타워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막힙니다. 이거 막으려면은 대형 석궁이 하나 버텨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막힐 수가 없어요. 분노 마법조차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막힐 수가 없습니다. 네, 아처타워와 마법사타워로는 네, 이 퀸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깔끔하죠? 문제는 길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길정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원주인님. 자, 페카 넣고 길정리 볼러까지. 자, 이동 마법 깔고요. 분노 마법, 야, 들어갑니까? 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동 마법 아처킨 쪽으로. 바로 이겁니다. 아처킨이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처킨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길정리가 너무 예술로. 와, 너무 잘합니다, 원준이님. 이거를 이 배치를 중앙을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나요? 퀸이 스킬이 남아있어. 와, 대단합니다. 분노가 남았어요. 분노가 남았습니다. 아, 약간 운이 안 따랐네요. 저 대공포는 좀 너무 좀 슬프네요. 아, 스킬 안 써도 되는데 시간 때문에 썼구나. 아, 아깝습니다. 시간이 모자랐네요. 야, 이거는 진짜. 와, 이 위쪽에, 와, 호그라이드 한 군데로는 안 되겠네요. 와, 벌룬 다섯 개 갖고 왔으면 이거 깼겠다. 완파했겠네요. 아, 시간이 모자라네. 아, 시간이 모자라네요. 쌍 잡음. 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네, 아, 원준이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진짜 83% 이 배치를. 와, 대단합니다. 원준이님의 공격이었네요. 자, 이번엔 봉다리님의 공격입니다. 자, 상대방 3번을 향해서 전설의 워든길 정리를 보여주고 있는 봉다리님. 자, 공중인데요. 라벌미. 목표는 지금 여기 지상으로 해서 목표. 네, 바람방출기. 요거 하나. 아처퀸. 인페르노까지. 목표 뻔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퀸 잡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퀸 잡았죠. 자, 바람방출기도 잡아야 돼요.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퀸. 자, 지금 분노 마법 좋고. 퀸 자리 잘 잡았고, 그렇죠. 대공포까지. 그렇습니다. 운 좋으면 대형 석궁도 하나. 그렇죠. 대형 석궁도 하나 잡고요. 좋습니다. 깔끔해. 완벽해. 완벽해, 진짜. 와, 이거. 너무 완벽합니다. 복제 마법까지 있어요. 역시 봉다리. 복제가 들어갑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아, 시원함 그 자체. 복제 라벌은 이런 것이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완벽한 판짜기. 깔끔한 마법 사용. 자신감이 있는 거야. 들어갈 때부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딱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봉다리님의 공격 3별 완파입니다. 아, 정말 한수 배워볼 만한 공격이었죠. 네, 봉다리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 공격 찰리 브라운님의 공격인데요. 상대방 13번 11홀입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동마법 좋았고요. 스킬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겁먹지 않아도 돼요. 좋습니다. 자, 문제는 저건데. 스킬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스킬 써야 돼요. 그렇죠. 진짜 마녀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얘도 퀸이랄 상대는 아니었군요. 자, 이쪽으로도 힐러 하나 포함해서 이쪽에 마녀가 또 들어갑니다. 어, 좋은 공격이네요. 자, 그리고 중앙으로 볼러. 야, 와우, 벽 보시고요. 자, 이거는 워든 스킬 들어가면 완파도 나요. 이거 워든 스킬만 제대로, 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합니다. 워든 스킬이 예술로 들어갔어요. 분노가 두 방이 남았어요. 뒤쪽에 치유사가 셋이 남았습니다. 막힐 수가 없는 거죠. 와, 화끈합니다, 볼러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찰리 브라운. 여러분, 찰리 브라운님입니다. 아, 훌륭하네요. 네, 깔끔하게
와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아돌님의 배치였었는데요. 네, 클렌성을 바깥쪽에 빼놓고 있는, 네, 다소 독특한 배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애님이 군대를 가신 가운데 그야말로 중위권의 호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쩡이님의 공격입니다. 아, 아처킨이 나와 있는 배치. 자, 요런 배치는 상대방 이재훈님께 제가 신뢰되는 말씀이겠지만 아처킨이 너무 쉽게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은 아마 쩡이님도 좀 더, 네,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네, 제가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중입니다. 자, 워든 공중 모드. 얼리기 두 번 얼렸어요. 분노 마법. 분노 마법이, 아, 워든 스킬 여기서 두 번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방출기의 위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바람방출기를 제거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바람방출기가 까다롭게 배치되어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역시 정희님이라고 할까요? 깔끔하게 공중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완파를 해버리는 정희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네, 특별편으로 이번에 1부, 2부를 나누지 않고 한편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정희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와의 대결입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드디어 제가 공격할 시간입니다. 네, 저의 공격은 당연하겠지만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라이너의 공격, 여러분들 라이너의 공격을 보고 계십니다. 들어가는 방향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일단 지진 마법의 위치는 명백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뿌렸죠? 자, 일단 여기로 볼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벽부터 부수세요. 그 다음에 볼러 여기, 여기. 자, 이쪽으로 집어넣으세요. 벽을 부수세요. 볼러 여섯 개 넣고. 자, 길정리 잘 됐습니다. 길정리 잘 됐으니까 가운데로 아처킨까지 넣고 벽 부수고 마법사 12기를 처음에는 한 8기 정도만 깔고 4기는 남겨놓고 발키리 마법 준비 쏘시고요. 한 번 더 준비 쏘시고요. 바바킨 스킬과 함께 워드 스킬 동마법 뿌리고 마법을 살짝 잘못 썼어요. 분노 하나를 잘못 썼어요. 아까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처킨 스킬 이 정도면 됐어요. 아, 3별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남겨진 마법사는 이런 걸 부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길은 여기를 부셔주고요. 아, 분노 마법 하나를 잘못 쓴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라이너의 어떤 클래스다, 실력이다. 이별 정도 가벼웠다.
기다리던 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이별 75% 완벽하게 끝냈고요.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강력했던 네, 상대 스파르타쿠스와의 대결. 하지만 물론 제가 이별을 당한 건 슬펐지만 상위권에서 우리가 좀 크게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마르지엘라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하시는 분은 우리 제우스님이고요. 아이고! 오! 자, 지금 대형 폭탄을 다 터뜨렸어요. 이거 지금 잘 된 거예요. 호재예요. 더 이상 대형 폭탄 없단 소리예요. 자, 클랜성 병력, 클랜성 병력. 제대로 뽑았어요. 제대로 뽑았어. 오, 잘했어요. 동갑은 너무 일찍 썼어. 하나 더 써야 되죠.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킬 안 써도 돼요. 자, 스킬 안 써도 되니까 겁먹지 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스킬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스킬 안 써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요. 많이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해요. 자, 이거 퀸 못 막아요. 퀸이 못 막아요. 이쪽 퀸이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대형 석궁이 공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닿아요. 닿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퀸이를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얘네 둘이 같이 쏴도 못 막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까지 힐러를 마녀 볼러까지. 자, 그럼 보이나요? 이동마법 위치가 보이나요? 제 눈에 보이네요. 거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분노마법 끝났습니다.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분노마법 이동마법 한 방 더. 그렇죠. 와, 왜 이렇게 잘해요 이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깔끔 완벽. 와, 이렇게. 야, 이건 뭐 퀸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건 뭐 완파를 못할 수가 없어요. 와, 게다가 끈질긴 마녀들까지. 아, 마녀가 아처타워 정도는 못 잡죠.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볼러와 바바킹 이쪽엔 퀸힐러. 훌륭합니다. 마르지엘라님 훌륭합니다. 30레벨 바바킹 깔끔하게 때려부수고요. 아,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아니야. 퀸이라면 할 수 있어. 퀸이라면 할 수 있어. 퀸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퀸이라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퀸입니다. 네, 완벽한 마르제일라님의 완파. 역시 퀸, 역시 마르지엘라님 최고. 죄송합니다. 최고. 네, 이렇게 그의 행동을 치하하고요. 이번에 한계 원천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이리듐입니다. 네, 그 이리듐이라고 하는 거는 끝말잇기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뜬금없는 끝말잇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러예요. 자, 게다가 길 정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자, 회복 마법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자, 동마법 약간 늦게 들어갔고. 얻은 스킬이 없거든요.
회복 잘 뿌렸고요. 분노 뿌려야 돼요. 너무 느려요. 좋습니다. 분노 한 번 더 뿌려야 돼요.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분노 잘 뿌려야 돼요. 자, 지금 뿌려야 돼. 뿌려야 돼. 분노 뿌려야 돼. 아,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자, 지금 거의 완파거든요. 이거 완파거든요. 자, 완파거든요. 이거 완파거든요. 자, 아초킨 스킬 있거든요. 이거 완파거든요. 역시 대단합니다. 완파입니다. 이거 완파죠. 와, 마지막에 퀸이래. 힐러 쪽으로, 치유사 쪽으로 분노 마법을 뿌리는 이런 거 너무 좋았습니다. 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1분 23초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거는 무조건 완파로 가는 겁니다. 퀸 스킬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좋습니다. 한길 원천님의 깔끔한 공격. 78대 41.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 TV의 모습입니다. 자, 클랜저 종료 시간이 이제 50초 안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저는 상대방 중에 아이유씨도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추천 대상으로 나오는 우리 토미님에게 공격을 가볼까 합니다. 네. 왜냐면 뭐 위로 가는 게 당연히 돈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네, 토미님을 공격하는 게 추천 공격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도 네, 지원을 빼놓지 않으면서. 네. 자, 13초네요.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임페 두 개가 진짜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노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 상대방이 벽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 벽은 그렇게 신경 쓸 것까지 없겠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클랜성 병력은 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클랜성 병력을 잡고 완파를 노려볼 것인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랜성 병력을 잡고 완파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걸 넣고요, 마법사를 좀 깔아야 돼요. 네, 돈마법 뿌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법사 손해가 좀 심해서 맘에 걸리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벽, 벽, 골러, 마우스 아웃기, 발키니, 이동 마법 깔고, 분노 한번 가고, 얻은 스킬 참았다가, 지금! 들어가고요! 음악! 분노 아직 안 끝났다! 데이비 드래곤 위치 좋죠? 아처킨 스킬 안 놓쳤고요. 이겁니다. 이러면 완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나요? 설마 안 되나요? 안 될 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퀸이 있어요. 우리에게 퀸이
우리에게 워든이 있습니다. 힘내라 워든. 20레벨 워든, 워든이 해내네요. 이걸 워든이 해냅니다. 야, 여러분, 워든이 마무리를 하는, 워든이 막타를 치는,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워든이, 이걸 워든이 완파를 해냅니다. 네, 라이너의 클래스를 여실히 보여주는 11월 완파. 워든으로 인한 완파까지 보여주면서 79-41. 네, 스파르타쿠스 클랜과의 클랜전은 네, 79-41로 끝이 났습니다. 네. 워든이 99%를 극복. 이걸 워든이.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2번 클랜전도 네, 승리를 끝났네요. 다음 클랜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